네,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지도부 정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따른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나잇 이슈에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지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거부권 기싸움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 저희 연합뉴스TV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발언들, 이걸 수용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우선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협치를 원하고 있잖아요. 또 협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먼저 전화도 하고 또 2시간 넘게 의제 없이 대화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나온 게 협치의 첫 번째 성과물, 이태원 특별법의 그 개정 통과였습니다. 그 이제 다들 국민들이 이제는 지난 2년 동안 봤던 이 갈등의 정치 대신에 뭔가 대화와 타협하고 협치하는 정치를 볼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 최상병 특검이 강행됐습니다. 그래서 협치의 정치가 곧바로 다시 그 이 정략 대치, 이 정쟁의 정치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서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이것은 사실 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처음 도입된 게 김대중 정부 때 온노비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후로 13차례 특검이 전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특검법을 발의하면 통상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 이외에 이른바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검사로서 수사권,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기소권도 행사하고 공소유지권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국회의 입법과 동시에 행정부의 일부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리 원리에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20여 년 전에 특검법이 처음 도입될 때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함으로써 특검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시적인 기한 동안에 그 입법의 결정으로 행정을 일시적으로 집행하게 하자라고 하는 정치적 양해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 오래된 관행이니까 무조건 지키자가 아니라 특검법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여야 합의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검법 강행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설명을 홍철호 수석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 수사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왜 그러면 빨리 수사 안 하냐고, 그리고 또 언론하고 이른바 이제 뭐 공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수처를 왜 선거 기간 중에 공격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일들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발언의 맥락에 또 다른 발언들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해야 한다. 그건 특검이 그렇게 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이 여기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 맡는다 하더라도 수사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수사의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선거기간 중에 이종섭 대사를,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거의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여권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은 없다. 그런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로 특검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때 특검을 많이 도입했어요. 온누비 사건, 대북 송금 특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측근 비리, 뭐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 사건 등등에서 전부 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13건 가운데.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미 여당이 거기에 전제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하는 정황들이나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당이 그걸 수용을 해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부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원래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빼놓고 나중에 결과로 드러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 최상병 특검 강행 직후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법을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서라도 좀 바로잡아달라 이런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한 부분 이거는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예.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수사와 공방이고요. 굳이 따지면 수사 거부하는 사람은 다 범인이죠. 경찰 수사건 검찰 수사건 그 거부하는 사람들 범인이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유독 특검만 이렇게 따로 떼서 정치적 공방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혐의로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법정에서나 수사 과정에서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법정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유무죄 여부를 밝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범인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또는 공수처건 가서 수사받고 내가 했소라고 합니까?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책 수사 가지고서 또다시 공방 벌이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설득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할 거라면 언제쯤 그 시기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시점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21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일 안에 하게 그렇죠. 15일 안에 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일 날 공부가 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7일, 28일 본회의를 연다는 게 바로 그 제의가 그러니까 재표결에 들어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본회의를 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어느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굳이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일이 마치 유력하다 이렇게 홍철호 정무수석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만약에 어떤 언급이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예. 그 시점은 뭐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 한 말씀만 네. 예. 네. 네. 말씀하시죠. 아, 말씀하십시오. 고성표 변호사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171석인가요? 뭐 어쨌든 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잖아요. 예. 이 의석은 야권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패스트트랙도 다 무력화시키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경찰 수사는 진행된 지 꽤 오래됐고요. 경북경찰청에서. 공수처 수사도 어쨌든 소환자들을 부르면서 핵심 피의자 이종섭 대사를 전 대사를 곧 부를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길어야 두세 달이면 수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적 여론이 도저히 경찰 수사 못 믿겠다.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 해서 국민적 여론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언제라도 사실 지금의 야권 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협치의 성과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날 당일 이거를 강행함으로써 다시 전국이 경색됐잖아요. 예. 이게 경색이 되면 지금 의석수가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저는 왜 이런 식의 전국 운영을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예,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점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운영을 앞으로 해나갈 때 늘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라는 키워드를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영수회담이 진행된 뒤 얼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둘이 만나는 것 그 외에 뭐 여야정 협의체 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의 시각에서부터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곧 협치다. 이건 사실 뭐 물론 이제 대화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건 이전의 대통령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에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들은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그게 곧 협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의제를 줄여서 뭔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대통령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건 곧 협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럴 것 같았으면 대통령이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의제를 던지고 야당 대표를 설득하는 모습을 더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오히려 거꾸로 야당 대표가 의제를 얘기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한 것 같은 그런 영수회담이 협치의 상징으로 뭐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절대 다수당이고 예. 22대도 절대 다수당이니까 뭐가 급하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최상문 특검법은 이미 국회 부의가 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럼 부의가 됐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것이냐. 그럼 그냥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유정의미를 거두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부의해놓은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논리이긴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 만약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 그 전에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웠거나 자본이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 터지고 난 다음부터 막 분위기가 급반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왜 선거 때 국민들의 민의가 최상별 사건만이라도 그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수사도 부족하고 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한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기보다는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가깝다면 선거에 민의를 받드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특검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아니,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이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상태니까 처리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한테 제가 옮기진 않겠습니다. 뭐 개 XX 하는 그리고 벌떼처럼 이 압박을 하면서
원래 김준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달라, 특검법이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예, 맞습니다. 국회의장 마지막 그 이 의원회견 차원에서 4일부터 지금 외유가 다 이거 다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무슨 저 외유나 가냐, 뭐 난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면서 김준표 국회의장이 예정에 없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김상한 평론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예, 저 짧게 그럼 질문을 좀 드리자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한두 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 네. 소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거의 이탈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 전체가 다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서 모두 다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3분의 2라고 하는 조건의 모수는 출석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천 낙선자 뭐 지금 이제 결국은 다시 22대에 당선되지 않은 의원까지 포함하면 예. 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아마 불참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불참자가 생기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2 의석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충족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17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이런 이제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차상면 특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반란표가 나오고 그리고 일부 출석하지 않는 의원이 나온다면 뭐 간당간당하다 아, 이렇게 표현하기는 예, 좀 예.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 반란표가 나오긴 좀 어렵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22대 넘어갈 거예요. 이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제가 볼 때 22대 또 이거 발의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192대 108 구도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그러는데 네. 어제 김웅 의원 한 사람이 남아서 이제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할 거야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당선인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13차례에 걸친 모든 특검이 여야 합의로 있었을 때 알겠습니다. 전혀 예. 이렇게 맥락이 다른 거고 정치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이 그대로 반대표 또는 찬성표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첫 번째 키워드 거부권 기싸움이라는 이 키워드 이름대로 두 분께서 좀 많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대룰 손볼까? 여당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내용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좀 약속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회는 예.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길어야 두 달 반 정도의 임기가 있는데 두 달 반 사이에 물론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혁신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과연 뭘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대를 잘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첫날 뭐라 그랬냐면 제 역할은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잘할 대표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지금의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워낙 혁신하라 쇄신하라고 하는 당 내부와 바깥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혁신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대 준비도 하면서 혁신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저는 방점은 전대가의 준비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대 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당대회 때마다 룰 규정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게 당대표를 뽑는 것과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맞으면 본선에 나가서 이겨야만 되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어차피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든 정당이 다 룰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당원 룰도 역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우려 때문에 100% 당원으로 룰 개정을 했던 게 지난번 전대 아닙니까? 이번에 와서 다시 이것을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룰에 대한 좀 논쟁들이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의지는 밝혔는데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 룰까지 건드리려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기간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선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기에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실무형 비대위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예. 지지난 전당대회죠.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 그때 전당대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한국의 보수당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배신자가 막 생겨나기도 하고 다시 당 이름도 바꾸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정치인을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선 룰이 7대 3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론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종의 이제 혁신이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를 연연연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놓고서라도 국민들이 아 한국의 보수당이 달라지고 있구나. 굉장히 큰 사건을 겪으면서 큰 혼란들을 했지만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표로 행사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모습이 어떤가. 결국 쇄신이나 혁신의 모습 그리고 영남 자민연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에선 어찌 보면 이전의 탄핵 사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혁신과 변화를 그럼 뭘로 그럼 보여줄 거냐. 경선을 100% 당원으로 만들면 아마 또 영남 지역의 당원이 있기면 제일 많이 작용하는 선거가 될 거예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영남 지역에서 당원은 아니더라도 국민 여론에 해당하는 그런 여론들이 들어가면서 혁신을 추구했던 그때 사례를 다시 갖고 와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이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야 지금 뭐 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거니까 네. 잘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정말 예. 이 공론 수렴형에 아주 걸맞는 그런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면 그런 수렴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비대위 체제 안에 그 인선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원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이 누군지 김경률 위원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뭐 저는 황우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그 지도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전대도 8월에 다가오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90, 그 국민 10입니까? 지금 당 룰이 제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마다 네. 좀 달라요.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당대표 뽑는 룰하고 아마 공직 후보자 선출룰이 다 예. 다를 거예요. 저희 다음 키워드 민주당 얘기 조금 있다가 예. 그래서 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 당원만으로 특히 우리 김성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영남 기반의 당으로 이 축소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은 예.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를테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식으로 50대 50이라든지 100% 일반 국민에게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논의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럼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송석준 이종배 의원의 출사표를 건넨 상황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원내대표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 원래 3일날 하려고 했던 선거를 후보자가 없어서 9일로 늦췄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옹색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지금 나오게 됐잖아요. 전 더불어민주당 그냥 박찬대 후보 찬성 반대 투표해 갖고서 추대하다시피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이 좋아요. 당의 입장에서. 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당장 이번 최상병 특검과 같은 걸 계속 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해도 사법 처리당하는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에 상대하려면 반대 토론한 다음에 퇴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쨌든 국회의원이 108석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전투력도 없고 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냐 이렇게 비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판은 원내대표가 고스란히 받게 돼 있는 구도란 말이에요. 이 구도를 빤히 알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 이상 후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고무적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여소야대 구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구도 때문이라도 이철규 의원 같은 용산과 좀 소통이 원활하다고 평가되는 인원이 나오게 될까요? 이제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은 야당,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뭐 레임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뭐 충분히 알고 현실론으로도 그게 일정 부분 필요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철규 의원이 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찐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막 치받는 선거 기간 중에 치받는 이런 모습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럼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러면은 누가 그런 여론을, 의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제대로 해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심의 눈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참패 원인, 그러니까 참패한 한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굴레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그냥 이철규 의원, 너 어차피 이철규 의원 될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뭐 대통령도 그 부분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또 홍철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더라고요. 거기서 열어주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제 아 그래도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원내대표가 가질 수 있는 중진이고 또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야당하고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진 사람. 그렇다고 해서 또 용산하고 너무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될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아마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거 갖고 비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집중적인 공격을 안팎에서 받았어요. 그 누구라도 그 위치가 되면 억울할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총선 참패를 그 이야기로 아니요 총선 참패는 예. 이 당 선거 당시에 사무총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거 당시에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겸임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인재영입을 주도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의 업무 연속성 때문에 공관위가 된 것이고요. 네. 선대위에는 참여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철규 위원이라고 해서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철규 예, 예. 의원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그건 몇 배 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인 것이고요. 예. 저는 이철규 의원도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도 출마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저도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찐류는 추경호 의원이에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가장 가까이서 경제를 총괄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추경호 의원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 관계 회복 이른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윤은 없는 겁니다. 반윤은 없어요. 비윤도 없어요. 친윤인데 전체적으로 친윤이니까 여당하는 거예요. 여당하는데 그중에 과연 얼마나 더 가깝고 농도가 짙으냐 이런 차이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유독 이철규 의원이 지금 집중공격받고 있고 선거 때는 장제원 의원이 집중공격을 받았고 예, 예. 이런 식의 누구를 죽이고 마이너스하는 식의 정치 이거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여권 내에서는 그런 공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게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뒤에 박찬대 의원 얘기할 예, 거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아까 그 민주당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9대1이라고 했던 거를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이 70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25, 일반 당원이 5. 그렇게 하면은 7대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일반 당원이니까 75대 25. 예, 어느 정도 두 분께서 예, 이제 예. 이 좀 민주당에 대한 판을 깔아주셨으니까요. 네. 저희 화면 보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내사령탑 박찬대 의원 결정이 됐습니다. 171명 중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당선이 됐고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는 민주당보다 낫다라는 평론을 해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좀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 그 함수관계에서 어떤 인물이 되느냐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집권당이면 대통령이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력이나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원내대표 관계가 당대표도 물론 있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야당의 처지는 여당하고 많이 달라요. 야당은 권력을 이제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일종의 도전자인 거예요. 도전자는 제일 필요한 게 우리 뭐 결기도 얘기하고 권력 의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당을 한 목소리로 만들어가면서 당이 일종의 이제 뭐 예전에 전산이 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사불란함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야당에서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늘 또 뭐 지나치게 친명 체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그 이번에 선거에서도 크게 이기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정말 야당으로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다음 정권 그 다시 권력을 찾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움직여가는 노력을 하는 것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한 방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뭐 우리들 늘 이제 다양성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이제 민주적 다양성에 관한 문제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한 색깔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나중에 갔을 때는 그 모든 책임도 한 사람이 다 져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2의 대안이나 제3의 대안이나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당의 그런 다양성이나 역동성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한쪽이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박찬대 의원으로 가서 좀 일종의 전투 모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누적되고 예. 민주당이 정말 수권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또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얼마나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크게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 신임 대표는 법사위랑 운영이 이거 확보를 좀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까지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우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맡아왔어요. 그거는 대통령실과 직접 관계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맡을 때 그것을 일방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됐을 때 야당한테 법사위원회를 양보함으로써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하자고 해서 20년 동안 지켜온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관행을 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상임위 독식 얘기까지 하는 네. 판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 국회의 관행은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회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평가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것을 자기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이거를 예. 다시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야권의 최고 원로죠. 권노갑 전 의원이 평소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주류가 독식할 수 있으나 6대 4 정도로 비주류한테는 숨통을 터주는 것이 정당의 길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주 짧게 한마디 딱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행은 말씀하신 예. 부분이 맞는데요. 21대 때 전반기 국회가 또 생각이 나요. 이게 협상 안 되면 민주당이 다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거든요, 집권. 근데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줘가면은 아마 국정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민주당이 그러면 양보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사위원회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고집 피우기면 정말 예. 협상이 안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양보할지도 서로 간에 좀 복잡한 계산이지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